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제가 주말에 가방을 다른 거를 써가지고 옮기려고 해요, 이제. 너무 이제 큰 가방 잘못 들고 다니겠어서. 립 잊어버린 줄 알고, 주말에.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제.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기절을 했는데 집에 와서 1박 2일로 정말 가까이 갔다 온 거고 뭐 대단히 한 것도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놀러 갔다 오는 건 피곤한 건지. 제가 좋아하는 하얀색 패딩 여행 갔다 와서 아주 빵꾸 쫄쫄이 내고 한 번도 안 입었는데 그냥 입을래. 멀리서 봤을 때는 뭐안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항상 차에 두는 큰 가방이어가지고 차에 갖다 놓을 거고 가봅시다. 오늘은 남자친구랑 낮에 장을 보러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12시 넘었는데 점심을 밖에 가서 먹고 점심 먹고 장 보고 오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둘다 백수가 돼가지고 종종 점심때 맛있는 맛집 가서 먹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야겠어요. 나 이거 똑같은 사진 100장 있는데. 그래? 나 200장을 귀여워. 근데 너무 큰데? 엄청 큰데? 나 이거 이렇게 한 입에 못 먹겠어. 어떻게 먹어야 돼? 그냥 one shot, one shot.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지. 안 돼! Because you're turning it.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돼. 대장을 한 거야. 다 먹고 나왔는데 4만원 나왔는데 여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격 대비 막 그렇게 엄청 맛있다? 아깝지 않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호왕이 더 맛있었어요. 마트 가서 장 보고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사이가 점점 싸지고 있어요. 망고스틴. 이거 베트남 가면 12,900원. 이거 원지님이 맛있다고 한 건데 너무 가격 차이가 심해서 안 되겠어요. 캐나다에서? 네, 여기 가다가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 그래서 먹고 싶었어? 응. 무슨 맛? Original. 근데 너무 비쌌어. 하나에 4,300원? 해서 18,000원인가 했어. 근데 원래 값은 난 모르겠네. 제가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친구들이 탄산수를 사달라고 해서 친구가 고른 게 빅토리아 탄산수였거든요. 이게 맛있다면서. 키위랑 청포도 이거 두 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마셔본 탄산수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박스째로 아예 사버렸거든요. 근데 엄청 맛이 많더라고요. 마트 가서도 봤는데 뭐 배맛도 있고 너무 많은데 우선은 제가 맛본 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뭐두 가지가 딱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먼저 사봤습니다. 그 올리브영에서 그 주스는 그래도 좀 당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탄산수 같은 경우에는 더 괜찮으니까 이제 이걸로 마시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탄산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언제부턴가 탄산을 그렇게 찾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탄산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겨울스럽다, 배경이. 완전 겨울겨울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 바르던 약간 빤딱한 립을 발랐는데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정말 내 스타일 아니다. 뭔가 고기 먹은 립 입술 같아요.
출발. 제가 플랫슈즈를 꺼냈거든요. 봄맞이 플랫슈즈. 그걸 언제 넣으려나? 지금 3월 코앞인데 아직도 추워요. 전달이 발송장기 크기 이러다가 갑자기 따뜻해지고 꽃피다가 갑자기 더워지는 거지. 아, 누가 찍기 전에 한 입 먹었어. 커피. 오늘은 3분 카레 먹을 건데요. 여기에 닭가슴살을 넣어 먹으면 맛있다는 친구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매운맛으로. 오늘은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어서 2인분을 했는데요. 카레, 매운 카레, 이거 컵누들 볶음밥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새우 만두 이거 한번 구워봤거든요. 처음으로 구워봤는데 군만두로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이 새우가 좋은 게 안에 육즙도 있어요. So you mix the sauce from the ramen. 와, 오늘 하루 종일 얼굴 간지러. 몇 개 먹을까? I don't know. All of it. Is the first time you cook it on the pan? 집에 일찍 와서 밥도 집에서 먹고 했는데 촬영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부터 이제 제 동생 방에 컴퓨터에 제가 또 3D 프로그램을 깔았거든요. 집에서도 좀 해야겠다. 이게 분리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랑은 또 안 하게 되니까. 어우, 화장품만. 그래서 어쨌든 좀 할 수 있을 때는 하려고 프로그램 좀 깔고 하다가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두 시간 하고 왔어요. 당근 패드 진짜 드디어 써봅니다. 제가 요즘에 피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 번도 뭐 한 몇 달 동안은 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는데 오늘 조금 좁쌀이? 이게 한 장이야? 두껍구나. 오, 엄청 두껍네요. 조금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한번 처음 써봅니다. 이렇게 뭐가 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눈에 봤을 때 되게 예민해 보이는? 뭔가 이제 곧 다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상태? 저 혼자만 느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최애로 쓰고 있는 게 이 아비브의 그거거든요? 코스알엑스에서 시카 크림, 이거 제가 잘 쓰던 크림인데 인텐시브 시카, 이게 초록색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러니까 뭔가 더 강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 저는 오늘은 조금 진정 크림을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바를게요. 그리고 씻고 바로 크림 발랐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발랐더니 2시간 동안 엄청 건조하게 있었어요. 제발 가라앉아라. 뒤집어지지 말자, 피부야. 아이크림. 최근에서야 저는 바르기 시작한 건데 어렸을 때 왜 사람들이 다 젊었을 때부터 아이크림 바르라고 하는지 요즘 느낍니다, 여러분. 약 먹었어요. 꺼주세요. 엄마도 어제 하던 그대로 켜져 있을 텐데 12분 57초.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자막 달면 되는데 1시간 정도 달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마무리하고 잘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공부 겸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동생이 아직 자고 있어요. 9시 10분인데 그냥 들어갈까? 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와가지고 좀 더 자야 된대요. 근데 동생 컴퓨터가 방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막 두드리고 있으면 자다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냥 파일만, 어제 하던 거 파일만 옮겨두고
나가려고 그냥 합니다. 어이씨. 그래서 오늘은 대충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도스트가 좋아하는 강아지 풀. 캔유 이렇게 왔고요. 먹는 거 항상 똑같은 거 사는데 한 번씩 새로운 거 추가하면서 사고 있어요. 질릴까봐. 이게 건식인데 이거는 헬스 다이어트 뭐지? 먹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숫자를 맞춰서 사가지고 이렇게 쌓다 보면은 맞춰져요. 아보덤 3개씩. 여러분 제가 짜파게티 맛있게 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거 물을 버리지 말고 그냥 졸이면서 끓이는 게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레시피로 한번 해볼게요. 위에 올려줄 계란은 이미 완성되고 있고 이렇게 면을 넣고 물을 그냥 안 버린다고 생각하고 물이 좀 졸면서 면이 익으면 스프 넣고 이렇게 볶아주는 거예요. 짠! 후라이까지 올려서. 근데 여러분 끓이다 보니까 진짜 순식간에 물이 쫄더라고요. 여기 옆에 보이시죠? 막 와, 물이 근데 진짜 쫄아가지고 탈 뻔했어요. 근데 타지는 않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1도 안 불었네? 물 안 버리는 게 맛도 있지만 덜 귀찮아요. 반찬 먹으면 순식간에 배불러지는 마법. 다리를 안 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리를 안 꼬나요? 다리 꼬는 버릇을 못 고쳐요 진짜. 이게 진짜 안에가 국물도 조금 남아있고 촉촉해서 맛있네. 제가 대체로 안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 다 퍽퍽한 거더라고요. 빵, 떡, 닭가슴살. 저는 이제 운동을 나가려고 합니다. 어제 빠졌으니까 오늘은 꼭 가야 돼요. 날씨가 진짜 따뜻해져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가는데도 더울 것 같은 느낌? 1시간 걷고 올게요. 그리고 이 마스크 사이즈 물어보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던데 저 M사이즈 쓰는데요. M인데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L을 쓸까 생각을 했는데 L은 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L 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딱 맞는 M을 쓸 수밖에 없는. M과 L 사이에 사이즈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요. 불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는 여기 많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네. 네. 맨날 가던 식당 말고 이런 데 와보려고. 이건 맞지? 너 아까 카메라 켰더니. 아니 메뉴 안 나와서. 아 이거 먹어. 디저트. 디저트나 먹자고. 나 카엘 맛이. 아 그래? 엄청 진하네. 아 진해? 근데 딱 봐도 진해 보이긴 하다. 그래서 커피 메뉴에도 이게 맛있다고 생각해요. 좀 맛있는데? 맛은 괜찮은데 신기하다. 약간 그... 나는 근데 막 쓰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진해. 진하긴 진한데 완전 막 써? 이건 또 아니네. 향이 좀 많이 난다. 향이 이렇게 내리나? 제가 오늘 거의 촬영을 못한 것 같아서
그냥 하루 마무리라도 하려고. 언제 내가 촬영을 하긴 했나? 오늘 안 했죠. 엄마가 머리하러 첨단에 오셔가지고 다 예약을 해드렸거든요. 또 엄마네 강아지 도도를 제 남자친구한테 맡겼어요. 왜냐면 이제 도도랑 토스트가 친해지는 과정이고 지금 계속 그 과정을 해야 하고, 또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 로망이 있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고양이 로망이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 남자친구도 강아지 로망도 있어가지고 도도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편하게 맡기고 나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짱 좋은 게 제가 CKD의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 괄사 목주름 크림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원래 핸드크림도 잘 안 발려요. 왜냐면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핸드크림을 잘 안 바르는데, 오. 근데 핸드크림도 요즘 바르기 시작한 게 뭐냐면, 특히 손등에, 제가 손등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검버섯처럼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보일지 모르겠어. 카메라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미세하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진짜 제가 원래 손이 약간 항상 아유 이렇게 손이 작고 이쁘냐, 고생 하나도 안 한 손 같다 맨날 이런 칭찬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검버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되게 나이 먹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손에서 이런 걸 느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 손에 검버섯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핸드크림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관리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품 제공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목주름 크림이라 그래서 이름만 보고 아 이제 목주름 좀 덜 생기게 크림을 발라주는 건가 보다 했는데, 이미 써가지고 안 누를 건데 누르면 크림이 쫙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마사지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마사지 하는 게 되게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목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 뒤에까지 이렇게, 요즘 크림 안 짰는데도 너무 시원해. 이거 진짜 시원하고, 그냥 제가 괄사도 여러 개 써봤거든요. 괄사도 좀 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써보는데, 괄사는 사실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시원한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오 여기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주름 겸 마사지로 잘 쓰고 있습니다. 막 말하는 관리가 막 요런 막 뭐 화장을 빡세게 하고 우리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이런 관리가 아니라, 그냥 좀 덜 천천히 나이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피부에 선크림 365일 바르는 요런 것처럼 조직 목도 있잖아요. 이런 거 굳이 쓰지 않아도 목에도 크림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 셔터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거 서류 뗐거든요. 실비. 이제 허리랑 다리, 왼쪽 다리가 계속 불편해가지고 병원을 또 갔다 왔어요. 허리에 주사를 두 번째 맞았는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세게 나오네요. 그래서 실비 청구를 하려고 서류를 뗐거든요. 첫 번째 갔던 병원에서도 서류를 떼우려고 합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쟤 좀 나와줄 수 있어? 병원도 다녀오고, 그리고 그 전 병원 가서 서류도 떼오고, 현대자동차 가서 제가 지금 시동이 좀 덜컹덜컹 거리길래 점검도 받고. 근데 I can't eat whole sandwich. 그리고 오늘은 점심을 간단하게 먹으려고 샌드위치 사왔고요. 오늘 라떼. 제가 라떼를 잘 안 마시는데 오늘 라떼를 사봤거든요. 그냥 아메리카노야 나는. 아. Can you make my americano? 이거는 베이컨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예요. 여기 샌드위치 진짜 맛있는데 배달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직접 가기 귀찮았는데, 근데 배달비가 3,300원인 거예요. 그냥 걸어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다. 점심시간 좀 지나면은 출입국 사무소 전화해서 또 이것저것 물어봐야 되고. 근데 주사를 맞고 오니까 좀 다리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막 낫다 이런 표현보다는 좀 더 낫다? 더 심해지거나 하면 MRI를 찍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병원에서도 여병원에서도 엑스레이를 보고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 허리가 막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육이 좀 부족하고 이런 문제지, 막 디스크가 있어도 막 엄청 심한 디스크는 아닌 느낌? 있어도 그냥 자연 치유가 많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워. 조심해. 안 다투래.
아 커피 맛있어. 라떼는 무슨 라떼야? 아메리카노가 짱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 시작인데요. 친구네 가족이 캠핑을 가가지고 고양이 밥 주고 놀아주러 왔어요. 7시 반쯤에 왔는데 지금 8시거든요. 좀 놀다가 영이 여기 안에 숨었어요. 오늘 또 특별한 날인 게 이따가 또 도도를 데리러 가거든요. 이제 엄마가 1박으로 가신다 그래가지고 도도도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지금 도도랑 토스트 같이 있어도 별 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점점 더 서로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같이 또 자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따가 밤에 또 우리 야옹이 밥도 주고 뭐 놀아도 주고 하러 한 번 더 와야 하고 오늘은 완전 펫시터 데이입니다. 완전 바빠요. 도도 오면 산책도 시켜줘야 되지. 세 마리를 밥을 챙겨야 하네요. 귀여워. 아가 아가 아가. 엉구엉구. 젤리. 추르 줄까? 와, 왜 이렇게 춥죠? 너무 춥다. 2시간 반 정도 같이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잘 준비하더라고요. 야옹이가 낮에는 계속 잔대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혼자 푹 잘 수 있게끔 밥도 먹이고 좀 놀아도 주고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다다음 주? 3월 말에 출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어디로 갈지 정해야 되는데 사실 어제 비행기표를 끊었다가 취소를 했어요. 어디지? 필리핀 세부 끊었다가 세부에서 일주일 너무 지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막 고민 중에 오늘까지밖에 무료 취소가 안 되니까 하면서 취소를 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다낭 쪽으로 가지 않을까.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 엄청 까네? 그래서 그때 토스트가 이제 저희 엄마 집에 또 가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방묘문이랑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돼서 그거 사이즈도 재고 하려고 줄자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서 사이드도 재고 도도도 데리고 오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을 해볼게요. 천천히 먹어, 도도. 아, 귀여워, 뒷모습. 삼첩분식 시켰는데요. 이거 완전 신기해요. 뭐라 해야 되지? 껍질 없는 순대? 그리고 마라떡볶이. 제가 마라탕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삼첩분식에서 제가 바질크림 떡볶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안 드셔보신 분들은 삼첩에서 바질 떡볶이 꼭 드셔보세요. 근데 한 입 먹는 순간 느꼈어요. 바질 떡볶이가 더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맛있는데? 나 건두부인가? 나쁘지 않아. 떡볶이에 순대. 미니 양배추 볶은 거예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먹어봤어? 다가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가가는 김토스트. 도도야 산책 갈까? 아이고 산책 갈까? 와,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지금 옷을 벗은 듯 입은 듯. 이러세요.
따라왔어. 짱아야, 짱아야, 짱아야. 이리 와봐. 옳지? 저는 친구 집에 다시 와서 영이 케어해주고 지금 거의 3시간째 함께 있어요. 두고 떠나기가 너무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이 같이 있으면 덜 외로우니까. 주말이 끝났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진짜 지나가서 이번에 느낀 점, 육아는 어나더 레벨일 거 아닙니까? 나는 육아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강아지랑 고양이 행복함이 두 배, 세 배인 만큼 또 힘든 것도 진짜 두 배, 세 배인 것 같고, 암튼 이런 뿌듯한 체스터의 주말을 보내고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